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외기셀라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두분더 해주셔갖고 794분 네,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금 단기 목표 1000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재성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환율, 금리, 지수 잘 파악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예, 장마감 시황에서 윤도용님께서 오늘 휴가 끝 나고 주민센터 후원하고 왔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십시오, 대사님. 네,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분들 가셔갖고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고요. 3446 마이클님, 네, 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 동사무소 가서 소액이지만 매달 한부모 가정 일정액 지원 신청하였습니다. 대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앞으로 닥칠 위기를 온 국민이 잘 이겨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좋아요 댓글 달렸습니다. 가셔갖고 응원 좀 해주시고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자, 고용 둔화에도 내파 발언. 네, 고용 둔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계비 16조, 예. 주택 할부 카드죠. 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노동시장까지 먹구름. 구인 건수 9개월 만에 최저. 이게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예. 실업률. 자.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 작심 매파 발언. 네. 그 다음에, 자, 인플레, 아까 16조 달러, 이경, 예, 상당하지요? 엄청납니다. 예, 보시고.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보시면, 예, 자, 뭐, 요 정도? AMD 지금 시간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 좀 보시고요. 예, 로빈 훗, 네. 예. 자, 환율, 네. 미중 갈등,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연합인포맥스 대문에 한국은행에서 연준 RRP.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영내포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영내포 규모로 급증했다면서 내년 향후 양적 긴축 지속에 제약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꼭 보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 보시면, 자, 무역 흑자 독일 6월. 네, 반짝이죠? 반짝.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저거죠? 블라드 총재. 자, 펠로시 또 이런 얘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레파 연준 비난한 크레이머. 예. 좋은 속도로 내려오고 있다. 예. 글쎄요, 각자 처한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유명 헤지펀드 창립자, 비트코인 저점이다. 적정 가격 4만 달러다. 네. 달러로 갔으면 좋겠는데, 연준에서 유동성 푼다는 얘기 없으면 계속해서 이 상태 유지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티는 일시적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예, 뭐 좋은 말은 다 쏟아내고 있죠. 네. 자, 보시고. 자, 미국 연착륙 가능하다. 예. 봐야 되겠죠? 자, 경기 침체 걱정할 수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 정책입니다. 금리가 이제 어디까지 올릴까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대문에서 요거 RRP, 예, 요거를 제가 요때, 예, 토요일 날, 지난주 토요일이죠. 예, 요거 올려놨어요. 여기, 레포 시장, 역레포 시장에 대한 내용을.
요거 좀 참고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시장 이제 개장했는데, 지금 강보합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강보합으로, 혼조세인데, 살짝 강보합. 그 다음에 호주 달러 월봉이고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반동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자, 이번 달도 자, 음봉이 생기면서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반등은 들어왔다가 내려가는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자, EM도 지금 꺾이고 있죠, 밑으로. 그 다음에 코스피만 지금 반등하고 있어요, 세게. 네, 코스피만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요게 세 개가 거의 방향이 일치해요. 조금 뭐 반등하고 요 차이인데, 그러면 이머징을 보면 내려가고 있고, 얘도 이제 호주 달러도 내려올 기미가 있고, 그죠? 그러면 코스피는 좀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스피 때문에 요즘 반등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죠? 네. 근데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내려가고 있고요. 일단 이머징이 먼저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달러를 보시면 되겠고, 자, 달러는 자, 이번 달 계속해서 윗그림자 생겼지만 이번 달 양봉 만들고 있고요. 106. 네.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네, 여기 이 7월 4일 주간의 양봉을 지키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살짝 조정. 일봉을 보시면 네, 양봉 만들고 살짝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락이 지금 이제 멈춘 거 아닌가? 일시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달러 강세, 유로 약세, 원화 약세, 위안화 약세 이렇게 갈 걸로. 자, 유로 월봉이고요. 자, 유로 월봉도 보시면 음봉이 좀또 생기고 있죠. 그래서 유로는 가장 큰 문제가 네, 경기 침체를 가장 먼저 맞을 곳이 유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럽. 그 다음에 지금 또 겨울에 가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재정 위기, 금융 위기가 유럽발로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금 7월 4일 주간에 이 음봉을 못 넘죠. 네. 그래서 지금 4주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요게 1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면 상당히 안 좋을 걸로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달러 위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올 3월 달 2월 달 저점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재는 자, 달러 여기 한7 위안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좀 멀었다. 네, 이게 그래서 중국발 부동산 위기도 올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월봉상에서 RSI 값이 현재 60인데 이게 이제 70 정도까지 와야 됩니다. 네, 근처까지. 그래서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고, 달러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네, 주봉에서도 여기 6.8 위안을 넘는 요 흐름이 조만간 생길 것 같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2.69 상당히 높지요. 네, 그래서 자, 하락했다 조정 줬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여기에 2% 목표하고 있는데, 이게 내려가려면 네,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될까? 많이 올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도. 자, 그 다음에 10년물 2.48%. 예. 네, 상당히 높죠? 네, 이게 2%로 가야 되는데, 과연 내려갈까? 예. 네, 일단은 연준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 10년물인데, 어제 갑자기 이제, 거의 7%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3%와 2.5% 사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2.5를 붕괴시키고 내려가는 흐름이 된다,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면 예,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예,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그런 설레발 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무튼 연준이 이제 칼자를 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요 행보를 잘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3개월물은 지금 현재 정책금리는 잘그 위치에 있고요, 2년물은 정책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높죠. 3%입니다. 3%.
네, 그래서 자, 5년물 중간, 네, 그 다음에 10년물 2.74, 네, 그 다음에 20년물 3.19, 얘는 좀 높네요. 30년물 2.99. 그러면 자, 금리차를 보시면 아직까지 풍동 빠져 있죠? 네, 마이너스,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난리가 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 10년물과 3개월물은 이제 마이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거 잘 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한때는 여기 살짝 마이너스가 됐다는데 마이너스가 종가는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좀더 시간이 필요하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얘가 풍덩 빠졌다가 올라올 때 이렇게 빠졌다가 둘, 넷, 네. 한 5, 6개월. 그다음에 여기서도 빠지고 둘, 넷, 여섯, 여덟.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이건 터치했고요. 빠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하니까 1년 미만으로 빠졌다가 올라옵니다. 예.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 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거, 예, 나스닥과 폭락할 때에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폭락할 때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얘도 먼저 선제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내려오는 와중에 반등이 됐고, 그 다음에 풍동하고 올라올 때 예, 엄청난 폭락이 있을 것이다. 예, 자,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예, 인식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유가를 보시면, 현재 30, 93달러. 예, 지금 요 저점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탈을 할것 같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확실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가도 지금 뭘 반영하고 있다? 예, 이제 물가는 이제 서서히 이제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유가가 내려가면, 네. 그런데 급하게는 안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유가가 빠지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닥터 커퍼. 자, 현재, 지난달에 의해서 조그맣게 음봉이 생기고 있죠. 예,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고, 이거는 확실한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자, 그러면, 앞으로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트코인 누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은 딱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동성이 시장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얘는 올라가기 힘들다. 아까 누가 4만 달러 얘기하던데, 자, 그러면 제가 제시하는 거는 14,000달러를 붕괴할 것이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지금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이겁니다. 나스닥하고 거의 똑같이 11월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반등 주는 것까지 똑같고. 내려오다가 반등. 얘는 살짝 약하고 얘는 좀 강했죠. 반등이. 그래서 나스닥과 똑같이 움직인다. 예.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6월 13일 주간에 예, 엄청난 이 음봉을 극복들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둘, 넷, 여섯, 자, 7주간에 살짝 반등이 들어왔는데 예, 조만간 내려올 걸로. 예, 한번더 충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좀 판단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다우, 자, 월봉이고요. 지금 현재 RSI 값을 보시면 51이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썸네일 첫 머리에 8월 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 미 증시. 자, 이번 달에 만약에 얘가 더 이상 요 양봉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 생긴다라면, 네. 이제 지속적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요 패턴이 뭐라고요? 예, 여기 21MA인데, 네, 여기 붕괴시키고, 자, 살짝 반등, 예, 뽀뽀는 안 했죠? 키스 오브 데스 못하고 바로 내려오는. 네, 자,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RSI 값잘 보시고, 그래서 올 하반기 흐름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다우지수 잘 판단하시고요. 주봉을 보시면, 네, 여기 고점에 더 이상 못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 보시면 좀 명확하죠? 얘도 52 RSI 값.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자, 21 MA, 예, 21 이동, 평균이죠. 21일,
21 이동평균. 아, 발음이 안 돼갖고. 21일 그러니까 이게 일봉인 줄 아시는데 아니고 월봉에서 21 MA 이동평균.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6월달 붕괴시키고 7월달 반등 여기 뽀뽀 그 다음에 지금 음봉 예 이게 데스 오브 예 키스 오브 데스 예자 그래서 얘는 네 닷컴 버블과 리먼 사태 때 예, 그런 패턴을 띄웠습니다. 보이시죠? 붕괴 자 반등 폭락 이게 패턴입니다. 자 붕괴 요때 자 여기 반등 찍고 21 MA 폭락 자그 다음에 이건 아주 그게 잘 맞아요. 자 붕괴 반등 내려오고 있죠. 바로 내려올진 몰라요.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잘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고 자 그런데 나스닥은 흥미롭게도 붕괴하고 반등은 제대로 안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RSI가 50이고요. 자 그래서 특히 나스닥을 잘 보자. 얘가 큰 흐름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20주와 120주의 데드 크로스 이후에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여기서도 보면 반등 주고 폭락하고 또 반등 주고 120주 지금 맞닿아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 예, 그 진행 상황을 보시고 현재 48이에요. 제가 주봉에서 여러분들 추세 보는 것 중에 하나 뭐 말씀을 드렸냐면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50 밑에 이렇게 형성이 되면 네. 한번 여기 붕괴되고 나서 50을 여기 한번 50 올라갔고요. 그죠? 요거 50. 네. 못 올라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걸려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예. 네, 잘좀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역배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역배열, 큰 장기 이평만 역배열인데, 지금 여기 보면 단기적으로, 자, 5일, 20일, 60일 이렇게 돼 있어요. 60일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에 걸리고 있어요? 얘는 120일에 걸리고 있습니다. 과연 올라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올라갈까? 힘이 있는지.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요게 한12% 정도 반등이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추세적으로 갈지는 좀더 지켜보시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더 이상 못갈것 같은, 네, 생각은 들지만, 시장이 의외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한 13,500까지, 이 정도까지. 여기 고점 보이시죠? 여기. 네, 13,50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만약에 못 올라가면, 네, 여기도 보면 둘, 넷, 여섯, 6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이 시작됐는데, 여기 지금 몇 거래일? 4거래일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자, 지금 정배열 초기 모습을 보이니까, 예, 지금 입질이 상당하지요? 네. 갈것 같은 느낌이 막 들지요? 네. 그때는 뭘 봐라? 월봉을 봐라, 월봉을. 자, 월봉에서 확실한 신호가 떴는가? 아,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변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좀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직은 좀더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파동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파동은, 조금 수정 파동이 이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요 진행된 요거, 요 반등, 12% 올라온 요 고점이 여기랑 겹쳐졌어요. 예, 여기랑 겹쳐졌다. 자, 이 얘기는 뭐다? 이거를 4%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신호가 뜬 겁니다. 4%로 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게 하나, 자, 둘, 셋, 넷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겹쳤어. 아, 그러면 이건 4%의 역할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파동을 어떻게 카운터 해야 될까? 자, 고민을 했는데, 자, 이게 하나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A파. 자, 그러면 이게, 자, 1, 2, 3, 4, 5가 되는 거고요.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몇 파? B. 자, 그러면 과연
이게 정당한 카운트가 됐을까? 자,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를 돌려봤더니 38% 거의 딱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여기 근처에 와 있죠? 여기 38%. 그러면 자, 이 파동은 A파, B파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더갈수 있는 확률도 있고 여기서 마무리되고 내려올 확률도 있다. 이건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B파 고점이라면 여기가 자, 여기가 B파 고점이라면 자, 어떻게 될까? 보통 A파의 길이만큼 내려가니까 지금 딱 보니까 한 7,350까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7,350까지. 그래서 AB 그다음에 자, 파동이 많이 수정이 되는 거죠. 자, C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예. 아니면 자,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있고, 아니면 이게 하나 1파, 2파가 되고, 그 다음에 3파, 4파, 5파, 그 다음에 큰 파동으로 반등이 들어왔다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래서 이거는 먼 얘기니까 좀 힘들고, 일단은 A, B, 자, C로,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지금 제가 이렇게 파동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동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A파, B파, 그죠? 그 다음에 C파가 남은 게 아닌가. 그래서 B파는 좀더갈수 있고 여기서 마무리해서 내려올 수 있고 두 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정확한 근거는 여기 고점과 여기 저점들이 만났다는 거죠. 이렇게 겹치게 되면 4파는 자 1파의 저점을 겹칠 수 없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 7,300선까지는 열어놓고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 요 정도거든요. 7,000선이 여기에 이제 61.8%입니다. 전체 되돌림에 대한 61.8%가 여기 7,000선, 여기. 그러니까, 120, 월선, 120MA. 요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열어 놓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고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거기 터치할지도 모르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예상만 한번 해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날, 파동. 그래서 앞으로 8월, 9월, 10월, 올 하반기에 진행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까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큰 수정이 일어난 거죠. 큰 수정이. 그래서 파동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백인백색 후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수정이 될 수가 있다. 나중에 뭘 보면 대공황 때를 보면 수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잘 공유하면서 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자,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